시청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투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마당 톡톡톡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세요. 오늘 마당 톡톡톡의 주제는 약간 네. 추억의 음식들 각자의 본인들의 추억의 음식들을 가지고서 맞아요.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예. 가장 먼저 어떤 분이 먼저 네 말씀 예. 해보시겠습니다. 리필립 씨. 네, 제가 좀 라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상하차 알바하고 쌀 배달을 했었는데 약 1년 아르바이트. 동안. 근데 제가 그때 이맘때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 체감온도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밥을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그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먹었던 라면은 정말 어떤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던 그 기억에 겨울에 가장 생각나는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막 김 올라오는 그 라면. 그렇습니다. 먹으면서 얼어요 라면이. 어머. 꼬들꼬들하고. 요새는 그럼 라면 막 이렇게 먹고 다니지는 않으시는 거죠? 이제 라면 안 먹습니다. 아, 또 거짓말하면 혼나. 라면 많이 먹는데 미나 씨가 워워 해가지고 절대 안 먹고. 미나 씨가 그러면 몸보신하라고 뭐 챙겨주시는 거 없어요? 아, 라면 빼고 다 챙겨줍니다. 라면 빼고?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막 몸보신, 저기 봐요. 저 우리 장모님께서 이 겨울만 되시면 인천항에 자주 놀러 가시는데 진짜 부럽다, 저거. 저를 그 해산물을 보면 그렇게 제 생각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제철 해산물을 사오셔가지고 닭하고 같이 해신탕을 매년마다 저의 제 몸을 위해서 우리 장모님께서 장모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사랑 듬뿍 담은 해신탕 장모님. 방송에서 뭐 사진 하나 보내달라니까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매년마다 설마요? 챙겨주시는데 제가 이제 일본 때문에 바빠가지고 올해 못 먹었거든요. 올해 장모님 해신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사랑합니다. 또 저렇게 또 재충전하시는 거죠. 맞아요. 재충전하시고 조준 씨는 그러면은 어떤 걸? 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할머니랑 주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겨울이면 할머니께서 수수랑 뭐 찹쌀이랑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부꾸미를 만들어 주세요. 진짜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그 맛을 느낄 수 없지만 할머니가 해주셨던 수수 부꾸미가 제 최애 겨울철 간식입니다. 야, 맞아요. 할머니 수수 부꾸미는 그 어느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센데. 생각이 많이 나시네요. 예, 있어요. 이거 센 이 겨울 간식 이길 수 있는 간식도 있을까요? 저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예. 우리 박현미 씨? 아, 저는 겨울철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구운 고구마. 오, 구운 고구마요? 겨울철은 구운 고구마. 이거 위에 다른 거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그 학창 시절에 항상 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거나 지하철에 올라오면 항상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구운 고구마. 그때 뭐 한 봉지 한 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자주 못 사 먹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제 노래 그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도 아, 구운 고구마 죽여줘요. 원래 가사가 이랬었는데 아주 그냥 죽여줘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떠오르는 음식 군 고구마입니다. 아, 지금 뭔가 CF 가시는 건가요? 원래 CF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샤방샤방의 가사가 군 고구마 죽여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한 사실이네요. 네. 네. 자, 여기에 이긴 대항하는 윤수연 씨. 네. 저는 칼국수와 짜장면. 아, 뭐 라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참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게 2012년 1월 겨울이었는데 참 연습생 막 돈도 없고 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막 연습생 생활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가가지고 알바도 또 열심히 하고 근데 가는 그 길목에 제가 신길 쪽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신길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 거기 시장이 칼국수집이 있어요. 디테일하다. 4천 원 정도 했단 말이죠. 4천 원 되는 그 칼국수가 양이 좀 푸짐했어요. 그래서 막 먹고서 가는 거예요. 그 칼국수 너무나 기억에 남고 또 회사 또 들어가가지고 또 앨범도 내고 이랬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방역 근처였어요. 대방역 근처에 있는 그 짜장면집. 거기 가가지고 짜장면을 막 너무 기쁘니까 짜장면을 막 먹던 그 기억. 예,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중국집의 중화요리를 먹어도 아, 그때의 그 짜장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 하면은 칼국수와 짜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때 그 집에서 먹어야만이 그 소리가 나왔거든요.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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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먹으면 어떤 표정이 나오죠? 니나노. 표정. 좋습니다. 자. 네.
우리 그러면서 네. 짜장 무치고 뭐 칼국수, 자장면, 뭐 라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으뜸은 우동이죠. 예. 그 박현빈 군이 그랬잖아요. 군고구마 죽여줘. 사실 뿐이고는 우동 뿐이고. 원래 우동 뿐이고였거든요. 우동을 뺐습니다. 우동 뿐이고. 그 형하고 같이 음악을 하겠다고 꿈을 안고 쪽방살이를 할 때 저희를 버텨준 게 그 난방 난로, 그 등유난로 있죠. 귀여웠다. 그 등유난로 하나로 버틴 그 시절에 형이랑 티격태격 하면서도 옥신각신 할 때 아유 그냥 우동이랑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형이 항상 제 손을 잡고 아까도 우동 먹었다 그랬잖아요. 국술 때. 네. 그렇게 저를 우동을 사줄 때 그 먹으면서 그 따뜻했던 그 느낌이 있어요. 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형은 어땠어요? 저는 아주 죽여주는 미니 돈가스 뿐이고 아주 죽여주는 네. 그냥 돈가스 왕돈가스 아니고 네네. 미니 돈가스 미니 돈가스 부인이랑 같이 항상 우동 먹으러 다닐 때 분식집 되게 저렴한 분식집에서 순대 떡볶이 뭐 있지? 우동 어묵 그 어묵 국물에 넣어주는 우동 이렇게 해서 먹었었거든요. 그걸 다 먹었어요? 예, 그때 많이 버텼어요. 왜냐면 그때 3,000원이면 다 먹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예. 같이 거기서 먹어야 되니까요. 겨울이면 그게 꼭 생각이 나죠. 엄청 생각나고요. 정말 오늘 보니까 나오길 잘했네요. 우리 예. 어릴 때 사진도 있고. 네. 아니, 귀여워요. 네. 아니 근데 우동 먹고 미니 돈가스 먹으면서 노래도 생각나고 작곡해서 이렇게 대성을 했잖아요. 성공하신 거죠. 아유. 너무 감사하죠. 예. 예. 오늘 형이 안 떨어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제 친구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난리 났어.